아, 밤에 왔어요. 오카탄. 여기 뭐뭐 먹으라고? 아, 여기 냄느엉이라고 쌈싸 먹고 밥이랑 모닝글로리 해서 약간 한식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되겠네. 모닝글로리랑 밥. 냄느엉 하나 시키고 99,000동이니까는 4,500원밖에 안 왔다고?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 베트남의 레트로? 되게 이게 뭐지? 뭐야? 햄. 햄이야? 응. 그걸 싸가지고 먹는 걸로 알고 있어. 아, 라이스 페이퍼 보이시나? 싸고 그리고 나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첫날 이런 걸 막 통째로 막 먹었는데 잎을 이렇게 따야 돼. 어, 그렇지. 예쁘게. 줄기까지 먹었잖아. 얹어가지고. 짜잔. 어때요? 거기 바삭바삭 소리가 나네. 무슨 모르겠는데 맛있어. 아! 이걸 튀긴 아 먹어봐. 되게 특이해. 시작하네요. 맛있는데? 이 향신료가 좀 강해서 잘 못 드시는 분들은 향신료를 빼놓고 더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갈비 맛이 나네. 뭐 이거는 뭐 한 사 먹으면 무조건 맛있는 거지. 밥도 이렇게 나왔네. 맛있다. 한국에서는 숨은 맛집 찾아다니기 바쁘잖아. 근데 이렇게 해외 나와서는 숨은 맛집 가면 안 돼. 소문난 맛집 가야 돼. 우리 입맛에는 다 알려진 데 가야 돼.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이죠. 한국에서처럼 거기 뭐 남들 다 가는데 거기 말고 진짜 찐맛집 없어 이러면서 그러다가 못 먹어. 아니 나도 해외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음식들을 다 맛해봤는데 입에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오는 사람들 보니까 나트랑보다 뭔가 외국 사람들이 이국적이야. 많아. 꽤 양이 좀 많게 나오네요.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먹어봐요. 안 시켰으면 올 뻔했어. 아 진짜 그 정도야? 너무 맛있어. 거기 안에 가는 거 있잖아. 두부의 느낌이지. 두부는 아닌데 중국만 좀 먹는 거 같다. 느낌이 돼. 너무 좋지. 떠보니까 딱 떠오르는 맛이 동그랑. 안에는 동그랑땡 맞아. 진짜 여기는 현지인들도 많이 오고. 한국인을 맞춘 게 아니라 여기 오는 사람들 봐봐. 세계인의 입맛에 맞춘 거야. 아, 비자 카드가 되네. 그래도 우린 현금 내자. 아. 얼마? 27만 1000원. 27만 1000원? 1000원. 어. Yeah, okay. Yeah. Thank you. Yeah. 27만 1000원이면 13,400원. 그래도 이 정도로 먹는 데는 게 어디야? 너무 배부르게 가서. 생각보다 인간적이다. 여기가 광화문 명동 같은 데. 확실히 나트랑은 별로 사람이 없었는데 알라트는 너무 사람이 많아. 마사지 받고 이런 게 참 좋았는데 여기는 너무 광활하다. 와 이거 알로에봐 여보. 이게 알로에네? 응. 이를 응. 잘라갖고 얼굴에다가. 우와 진짜. 아, 낮에 보니까 더 아름답긴 하네. 진짜오. 진짜오. 블랙파스트. 블랙파스트? 예. 여기가 수영장. 여기다. 아 수영장이 작구나. 근데 수영하는 사람이 있어? 여긴가 본데? 땡큐. 못 가게 돼 있네? 그 밤 시장하고 퀄리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따가 옷 구경하자. 옷 구경하자고? 나 옷 하나 사줘. 그래요? 짜잔. 괜찮네. 한 자리 남겨놨는데? 오케이. May I have your room number, please? Room number. 어. 룸 넘버? Okay, thank you, sorry, breakfast. 샐러드는 이거 센스 있다. 그릇이 샐러드 담는 그릇. 생강 것도 있고 소주 종류. 어 망고 있다 망고.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오므라이스 토핑. 토핑은 케첩을 많이 챙기시네. 너무 예쁘다.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하룻밤을 보냈는데 왔었을 때 좀 빡셌어. 워낙 아날로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있을수록 매력이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은 육수 괜찮은데? 그거 요거트야? 어 맛있다. 맛있다? 여기는 고급스럽다. 쌀국수도 좀 지금까지 다녀왔던 데 중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거 느낌. 육수도 되게 차분하게 정돈돼 있는 느낌. 샐러드 소스가 똥같이 생겨서 넣어봤다? 고급스럽다. 입맛에 맞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좀 이런 음식들도 베트남 음식이 아닌 것 같아. 빵하고 커피 갖고 와야 돼. 그래도 I'm your service manager. Everything is okay? Yes. So you enjoy your stay in here? Yeah. Room is okay? Room. A little bit of cold. Heater가 약하다. 약하다 뭐지? See? Cold. Oh, cold. Okay, okay. So tonight, one more heater. Okay. Oh, okay. Breakfast. Yeah. Breakfast blue. Today activities. City. Talat station. Because hotel. Yeah. Also, we do the tour. Yeah, yeah, for sure. Okay, okay. So. 뭐 어찌 됐든 얘는 그 상품을 설명을 하러 온 거니까. 그러네. 짜잔. 내가 돌아왔다. City tour, countryside tour, flowers, and then spa.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구글 번역기로 보니까 운전사 투어 가이드 다 포함해가지고 2인당 한 25,000원 정도 두세 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나쁘진 않은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소재거든. 40만원? 40만원. 용 잠바. 아 이런 거 못 입고 다니. 이런 거 잘못 입고 다니면은 맞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어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잘 잡히는 편이 아닙니다. 나트랑은 엄청나게 잘 잡혔는데, 어 드디어 잡혔네. 거의 강남역에서 택시 잡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같아. 뭔가 건물들도 다 프랑스식의 그런 건물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좋습니다. 프랑프랑해. 응, 프랑프랑해. 그냥. 네, 여기 맞습니다. 2층까지 있고. 2층에서. 오케이. 아, 고맙네. 고급한 의자야 여기. 얘네 애기 의자 많이 쓰잖아. 애기 의자. 아주 유명해서 의자 두 개 붙여서 앉아야 될 것 같아. 자 어떤 게 제일 잘 나갈까? 파밀리 버전.
potato, barbecue, beef, octopus, shrimp. Beef? Octopus. Pizza. 이거 뭔데? 요거 소고기 비프. Another. Yeah. 아 여기는 아니래. 아 맛독러. 어. 그리고 드링크. 오케이. 요거하고 어 벌써 나왔어. 드링크는 어딨어? 드링크? 드링크. Water, Pepsi, Coca-Cola. Coca-Cola. What? Coca-Cola 2. 두 개. 네. 한 개. 나왔어요 벌써. 벌써 나온 거야? 아니.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여기는 이거야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와 여기 재밌다. 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줄게. 이거 공짜 아닙니다. 아 공짜가 아니야? 물티슈도 있고 땅콩. 여기는 베트남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하려니까 소통이 좀 불가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달팽이다 우렁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렁 같지 않아? 어, 우렁 같아. 우렁. 달팽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요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완자인 것 같은데? 오케이. 어. 그럼 빼가지고. 아, 오케이. 땡큐. 아 싸서 먹어. 아 싸서 먹으래 이렇게. 이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향신료랑 같이 섞어서 먹으라고 그러네. 한번 드셔보시죠. 어때요? 요거 거의 그거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굴뱅이 먹는 거 같은 그런 느낌. 뽑기가 딱 좋네. 아, 써야 되는구만. 결국에는 쓸 수밖에 없네요. 아, 뭐 지금 여기 막 가지고 오시네. 여튼 이렇게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별미인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여기 꼭 이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어야겠다. 쫄깃쫄깃하면서 좀 약간 간은 돼 있다. 근데 양이 많은 게 아니야. 여기 찜기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까먹다 보면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콜라랑 잘 어울리네. 맥주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복잡하.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부드럽고 맛있어.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술 한잔이 해줄 것 같은 분위기야. 좀 막 쫄깃쫄깃하진 않은데 숯불구이의 그런 숯향이나 뭐 이런 거는 잘 있어가지고 맛있네. 그냥 한국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이다. 베트남 고추인가? 오나클이라고 그게 말린 과자로 많이 쓰이거든. 아... 서울에서도 많이 사. 아 이게? 안 매워. 생긴 거는 고추 같이 생겨가지고 미끈덩 미끈덩하고 좀 가지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우리가 원래는 미슐랭 가이드를 시작하는 것도 여행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애매하게 됐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여행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건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것도 초반에는 눈치 보여서 국내 여행도 잘 안 했어.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일하는 데서 또 끼를 질타받고 그 3년 만에 이제 이렇게 해외에 나오니까 너무 무섭다. 어, 마스크 안 쓰고 이거 비행기 이거 할 때 검사도 안 하고 챙길까 말까. 아 챙겼어요. 자 일단은 여기 계산을 좀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지? 150개월 앞으로 가볼까? 이거 뭐 돈 안 내고서 가도 되겠는데 왜 이러나. 오케이 이것도 계산입니다. 어, 맞지? 여기 오면은 뭐 알아서 그걸 해주시네. 36만 6천도 18,300원. 2만원 넘기기가 힘들어. 이렇게 먹고 요거 기부미 요거 어 패스. 오케이 얼마? How much? 아 얼마야? 12,000도 1200원에 600원. 오케이 땡큐. 여기가 베이커리 같은데? 아 맞네. 제일 크네 여기가. 네 커피도 있고. 오, 빵이. 오
말랑카우 비프. 이런 거 이따가 사가지고 가서 방에서 먹으면 되겠다. 네. 여기서 뭘 시켜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미 97. 반미가 맛있 때. 반미하고 요거트하고 바게트. 토핑 내가 원하는 대로인가? 오케이. 오케이. 원. 아, how much? 아, 이만동 천원에 행복. 저게 맛있다고나 하더라고. 이게 팔렸네. 그러면 갖고 가볼까? 제일 많아. 가지고 여기 옆에 안카페 가서 마시고. 여기는 셀프야. 편의점 셀프. 같은 데야. 14만 2천 7천 100원. 여기는 싸진 않다. 여기 로컬을 가고 싶어 했는데 안정적인 안카페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안카페입니다. 여기 아무데나 앉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뭘 시킬지 일단은 한번 봅시다. 메뉴? 예. 원 에그 커피? 예. 네. 아이스 에그 커피. 예. 스트로베리 스무디. 스트로베리 스무디. 예. 이렇게. 11만 동. 맞죠? 좀 특이한 거는 여기는 진동벨을 줘요. 아니 이거 울리는 게 삐익삐익 하면서 울려. 됐습니다. 자기 에그커피 안 먹어봤지? 에그커피? 안에 얼음 있네? 뜨거운 커피 아닙니다. 어우 고소해. 그거 있잖아 빵 만들 때 계란 반죽할 때 막 치잖아. 머랭 친 거 그대로 이렇게 했네. 반미 진짜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어때요? 그때 우리 길거리에서 먹었던 난 이게 더 좋지. 왜냐면 그거는 맛있는데 안에 삼겹살이 들어가서. 고소도 많이 넣어줬어? 기본적으로 고소가 들어가 있네. 되게 매워. 소스가 뭐지? 아 맵다. 이 반미에다 에그커피 최애 꿀조합. 에그커피 같이 드시기를 추천. 강추. 그에비해 딸기 스무디는 그냥 딸기 스무디인데 좀 약간 밍밍합니다. 딸기는 역시 우리나라가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일 또 먹으러 오자. 자 이제 한라 야시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지금 뭐 또 여기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 알아서. 5시부터 열기는 하는데 지금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구마도 있고 막 되게 와 특이하네. 자 여기가 중앙로입니다. 뭐 오징어 썩는 냄새도 나네. 뭐 꽃가게 뭐 이렇게 안에 또 이런 쇼핑몰 같은 게 있어요. 동대문 같은 5시 안 됐는데 다 열었는데? 여기는 야시장 아니에요. 여기는 안에서 뭐 살 수 있는. 아, 저기 망고 사가야 되나? 망고? 망고 맛있을라나? 꽃감도 있다. 꽃감이 여기 있지. 꽃감 별로. 좀 약간 그거 같지 않아? 그 제주도 동문시장이나 뭐 이런데 그런 느낌인데 거기보다 훨씬 더 넓은. 근데 나트랑은 지나가면 한국말을 되게 잘했잖아. 근데 여기는 한국말을 잘 못해. 배추도 있고. 배추가 아니라 로메인인데 되게 큰 로메인이야. 우리나라 이거 한 포기 이 정도는 만 원 정도 같거든. 여기 얼마인지 물가 비교해 볼까? How much? 얼마? 얼마? 노노노노노노. 아, 25,000동. 오케이. 땡큐. 1,250원.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나요? 10배. 10배야. 와. 지금 이제 야시장이 시작이 되려고 20만 동. 파카가 20만 동이야. 아 진짜 싸다. 근데 이게 챔피언 짜가를 챔피언이라고도 안 돼 있고 챔피언이 아니야. 챔피언십인 것 같은데? 시만 있어. 챔 C
최민중 K. 저 최. 네, 아지나리 도이스 스타오더가. 네, 여기가 이 광장이 가장 핫한 데라고 보는 거. 자, 저기 호수가. 와, 여기는 두 번째 교차로 같은 곳인데. 와, 진짜 사람들 너무 많아. 와, 뭐 여기는 석촌호수 같은 분위기네. 근데 석촌호수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아. 저기 에펠탑 같이 뭐가 있어. 여기 한 바퀴 다 돌려면은 4km니까 이제 가가지고 시장에서 뭐 먹읍시다. 현재 시간 5시, 이제 야시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 여기 다 빵이나 뭐 이런 것도 막 세팅이 돼 있고. 무슨 면도 쌀국수가 아니라 뭔가 되게 얇은 신기한 면인데. 좀 약간 볶음면 같은. 한번 보자. 여기는 선지 뭐 이런 선지국인데. 와, 막 선지국 같은 것도 막 팔고 그래요. 중국인가요? 어, 좀 예, Hello. 요거트 먹어도 우리 아까 샀는데 샀는데 한번 여기 거 한번 먹어볼래? 얼마? 하머치? 10,000 만동? 1,000원 500원 5,000동? 2,000동 나 알아. 바이 바이 again 오케이 오케이 1,000동 요거는 얼마야? 2개 더 어 두 개 더 넌 라면? How much? 50 50? 50,000 5만동이면 5천원이니까 2,500원 바가지 씌우는 것 같은데. 어, 너무 비싸. 오케이 됐어. 딴 데 가서 물어보자. 일단은 요거 한번 먹어봐요. 이거 얼마? 500원? 어, 500원 푸딩 같은 거야. 어. 아, 똑같은 호텔에서 먹은 그 맛인데 맛있다 근데. 진짜 달다. 딸기가 진짜 많아. 딸기가 많은데 안 어. 싱싱해. 50,000 2,500원? 아, 근데 뭐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아 여기가. 뭐지? 야. Thank you. 우리나라 시장이랑 별로 다른 게 없는데? 한 2,500원씩 1,500원씩 뭐 파먹다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어떤 거는 10분의 1이 싸고 어떤 거는 3분의 1 어떤 건 거의 비슷하고 천차만별. 천차만별. 그러니까 천차만별. 아, 바베큐와 소원 두꺼메 태코크야 이거 나서고구이야 해물탕 해물탕? 오라슈쥬 어. 자 일단 한번 그래 들어가서 앉을까? 네 자 해물탕도 있고 뭐 여러가지 다 있는데 거의 3,000원 그리고 비싼 거 5,000원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구글 번역기가 짱이다. 데이터만 있으면은 다 어디서든 다 되는 거. 너무 좋은 게 여기가 가는 데마다 와이파이가 다 빵빵빵. 와 이거는 늘 항상 여기는 김치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짜잔. 뭐 쌀국수는 늘 항상 먹는 거지만은 또 시장 쌀국수는 어떤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시켜봤어요. 어, 자기야 이거 얼마나 가볍냐면은 이쑤시개 들고 있는 것 같아. 네, 일단은 면은 되게 좀 약간 분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생면. 응. 다 왔다. 맛있다. 어우 이것도 볶음 튀김. 자 밥 한번 드셔보시죠. 계란볶음밥. 계란볶음밥인데 와 이게 황금볶음밥 같은데? 오 어때요? 맛있어. 계란이 밥알 하나하나에 다 코팅되어 있어요. 왜 얘네가 볶음밥이 맛있냐면은 쌀이 흩어지는 쌀이잖아. 그렇지. 근데 볶음밥 할 때는 왜 일부러 집에서 냉장고에 식은 밥으로 하잖아. 고슬고슬하게 돼야 돼. 그렇지. 어 여기 밥 양도 많고 되게 맛있습니다 이거. 이게 3,000원. 볶음면. 굴소스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하다. 면을 일단 튀겼어.
그것은 약간 달달한 듯 바삭바삭하면서 이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특이하네. 우리나라에선 비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도 만 원이 안 나와. 어. 하지 먹고 콜라 두 잔 했으니까 만 원이나 뭐 만 원. 1인분 가격. 그렇죠. 국밥 먹어도 만 원이 되는데 이제는. 아 너무 느끼해가지고 이거는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느끼해? 뭐가 약간 나도 이게 뭘까? 넣어도 될까? 불러야 되나? 불러서 가요 이제. 네, 길거리 음식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서도 먹어도 훨씬 맛있고 조금 더 위생적이고. 아 여기는 좀 떠나면서 아쉬움이 남아. 그죠? 희한하네요. 달라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잘 있어. 작은 프랑스. 작은 프랑스, 진짜 작은 프랑스.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기 싫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여기는. 자기는 진짜 그놈의 시장 좋아하는 거죠. 그 병 좀 고쳐야 돼. 어디든 가도, 어느 지역을 가도 시장을 한번 봐야 돼. 근데 일정이 짧을 때는 이렇게 봐봐. 호수 보면서 노천 카페에서 막 너무 좋은 힐링 스팟이 많았는데 그 하루를 시장에다 날리버는 게 진짜 지금 너무 억울하다. 의식에서 막 소샘이 나오고 막 먹다 말고 막.